문제가 있어요. 잠깐만. 자, 이거는 그냥 제 레이더망에 걸린 겁니다. 잠깐만. 뭡니까? 자, 국어가 있는데 일단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대문구 홍제동이요. 서대문구 홍제동에 오셨답니다. 자, 이 국어의 의미는 뭐예요? 주술 부리는 건의를 저도 주술로 퇴치하려고 국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자,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시민들은 왜 촛불 집회에 나와야 하는가? 첫째도 탄핵, 둘째도 탄핵, 셋째도 탄핵, 죽을 때까지 탄핵! 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탄핵이라니. 죽기 전에 탄핵. 그렇게 죽기 말씀하실 전에 탄핵. 줄 몰랐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죄송한데, 이것까지 눈에 띄었네. 잠깐만요. 우리 시민들의 아이템은요, 날이 갈수록 진화합니다. 잠깐만, 이 뒤쪽으로 돌아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잠깐만. 이거 난로죠? 난로를 가져오셨습니다. 야. 이거 가스로 켜는 거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와. 의정부에서 오셨답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고 멋진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지난 과거 5년 동안 우리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었는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 모두의 안전이, 그리고 159명이나 되는 분들이 저렇게 안타깝게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나서서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손자? 아, 일단 할머니부터.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요. 인천에서 오셨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나이. 90살을 뗀가 와요. 94시요? 네. 94시랍니다! 와, 누가 여기 나오자 그랬어요? 아버님께서? 어머님도 같이 나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적극? 아니, 그냥 뭘 준 거. 네. 오고 싶어서 4월 쫓아왔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오늘 새해 첫 집회거든요, 저희가요. 우리 시민분들이 저기서 다 이렇게 어머니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윤석열 퇴진 관련해서 또는 우리 시민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 흰 옷을 입고 동네 친구분들이랑 단체 복 맞춰서 오신 분들 있으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촛불에 참가해 주신 분들이시랍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